그 컴퓨터 배우는 과정이 복합으로 5년 동안 컴퓨터 해가면서 전부 검색해가면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검색해가면서 배우고 또 기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터졌다는 거죠. 아, 대단하십니다 사장님. 와, 장도리 아버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컴퓨터를 지금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요?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양 이제 컴퓨터가 또 구형 컴퓨터다 보니까 램도 추가를 해야 되고 현재 장착할 게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, SSD 그 두 개만 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. 램은 몇 기가짜리? 램은 현재 지금 4기가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DDR3 4기가 현재 그러니까 DDR3 다시 추가로 최소 한 8기가 정도 되겠군. 그래서 지금 현재 4기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4기가만 더 추가로 올려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이 하드디스크가 옛날 방식인가요? 그렇죠. 이거는 오래된 거죠. 이게 안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가지고 모터 방식으로 돌려서 안에 이제 이게. 이거는 뭔가요? 이거 인터넷에서 달아주고 간 건데 이거. 아, 이거는 와이파이 그거 무선 와이파이? 네, 잘 안 돼요. 네. 근데 이게 그거는 달아주고 간 건데 잘 안 돼요. 아, 이거 말고 네. 요즘은 그 와이파이 그 증폭기라고 요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뿌리 한 두 개 달린데 저도 이제 그냥 방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제 그 모뎀하고 그 무선 유무선 그 아 여기다 장착을 해놨네요. 지금 이게 와이파이 방에서 쓰게끔 이게 해놓은 건데 네. 이렇게 물론 여기다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이제 그냥 여기다 꽂아서 그냥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신호 패스워드만 넣어주면 바로 연결돼서 와이파이로 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게 왜 안 되죠? 방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. 아, 방에서요? 아,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. 국산은 거의 없어요. 못 만들어요. 한국산 머리 뭘 헛똑똑이나. 이거 뭐 장착하고 그러시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실까요? 조금 걸리죠. 크롬을 깔고 뭐 하고 하면. 아, 그렇구나. 폼에다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크롬을 다 밀고 하게 되는데. 네. 뭐 아니면은 이거는 폼에서 안 하고 하드 디스크 하나 그 스스로를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다 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줍니다. 그러면은 요거는 굳이 폼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업용으로 이제 쓰는 거죠. 컴퓨터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이제 MS 도스 시절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한 20년 이상 됐죠. 도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86, 486, 그 다음에 네. 펜티엄, 그 다음에 윈 95, 윈 98 컴퓨터에 대해서 전부터 이제 공부하기 조금씩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니까 한 20년도 25년 됐다. 이거 한번 해주세요.